윤석열 인수위의 사법개혁 방향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. 인수위는 추미애 전 장관의 윤 총장 징계 국면 당시 윤 당선인과 함께 방어에 나섰던 현직 검사 2명을 파견받았습니다.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검찰 정상화부터 시동을 걸겠다는 얘기입니다. 공수처개혁은 여소야대 전국에서 법 개정이 어려워 조금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박기동 원주지청장과 전무건 안산지청 차장검사가 윤석열 인수위에 파견됩니다. 이들은 2020년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을 때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을 보좌하며 징계 부당성을 주장하는 성명을 주도했습니다. 앞서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던 이동균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도 인수위에 파견됐습니다. 윤 당선인 검찰 동료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함에 따라 검찰 독립성 강화 등 사법개혁이 구체화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반면 공수처 개혁은 아직 두드러진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. 윤 당선인은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독점 수사권에 담은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.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. 하지만 공수처는 인수위에 검찰이 사건을 임의로 축소 확대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며 반발했습니다.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 여소야대 상황에선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인수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 문제는 인수위에서 핵심 어젠다로 논의나 보고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. TV조선 한송원입니다.